네, 반갑습니다. 오사카 고베 교토 2박 3일 일곱 번째 영상으로 이번에는 고베의 난킨마치 차이나타운과 모토마치 상가를 한번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차이나타운은 고베 도보 여행의 중심지점인 다이마루 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시작점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가 장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총 길이는 약 200m 정도이고 양 끝에는 각각 장안문과 시안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홍등이 참 멋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대만 타이페이의 지우펀의 풍경과 비슷했습니다. 이런 풍경을 잘 보기 위해서는 밤에 오시면 아름다운 지우펀 같은 풍경을 일본 고베에서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뉴는 주로 중국이나 특히 대만에서 볼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았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줄이 엄청나게 많이 서서 쉽게 도전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마치 대만의 스린 야시장과 지우펀의 풍경을 합쳐놓은 것 같았는데 말소리는 일본 발음이 참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음식은 대만과 비슷한 게살, 소룡포, 샤오롱바오, 북경오리인 베이징 카오야 등이 있었고 일본풍의 끈모 와규, 고로케 등의 유명한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기는 난킨마치의 딱 중앙 지점인 난킨마치 광장입니다. 주로 여기서 간단한 먹거리를 즐기는 분이 많았고 여기는 특히 홍등이 많아 밤의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징 카오야의 기억이 별로 안 좋은데 약간 비릿한 맛 때문에 아직도 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약 200m 난킨마치 거리를 걸어 시안문으로 나왔습니다. 시안문 맞은편에는 바로 고베규 음식점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난킨마치와 평행하게 약 50m 떨어진 거리에 모토마치 아케이드 상가 거리가 있습니다. 이 모토마치 거리는 산노미야 상가 아케이드보다 훨씬 긴데 그 길이가 약 1km가 넘을 것 같습니다. 난킨마치에 관련된 사항은 동영상 설명란에도 있지만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전체적인 소식, 차이나타운의 지도, 식당 리스트와 그 메뉴, 그리고 식당 쿠폰까지 있으니 크롬을 이용해 한번 이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아케이드 상가에 춘하추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맞은편 사이길로 들어가시면 바로 난킨마치의 중간 지점인 난킨마치 광장으로 가시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을 때 아케이드 길을 이용해서 난킨마치로 진행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은 고베타워로 가는 길을 같이 걸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